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이거 안 그래도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가 업데이트 됐냐?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랭킹이 무슨 304위까지 밀려났냐? 이게 보니까 이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된 거죠? 뭐야 끝까지 아니구나. 와, 알래스카까지 됐는데 지금 제가 인도맵 첫 번째인데, 야, 이거 끝까지 다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되게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랭킹 한번 볼까? 아니 잠깐만, 지금 가장 높은 스테이지가 몇 스테이지죠?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 지금 옷을 보면은 되게 바뀌었어요. 원래 이순신 옷이 가장 이제 좋은 거였는데 지금 아이템이 캡틴 아메리카 맞죠 이거? 캡틴 코리아 버전이네요. 플러스 토르 망치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장비가 요번에 M단위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여기 토르 망치가 가장 좋은 거구나. 잠깐만, 그러면 갑옷은 이름 캡틴 코리아 맞네.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러면은 뭐 바로다가 현질 오지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이아가 6만 개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은 다이아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더 질러야 될 거예요. 이거 뭐야? 슈퍼 패키지? 잠깐만. 원래 이런 거 없지 않았나? 뭐니?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자, 그러면 일단은 뽑기랑 뭐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보스부터 그냥 한번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아, 뭐야? 자동 공격. 아이고, 난리 났다 그냥. 업그레이드는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그대로 맥스네. 아이템만 뽑으면 되겠네. 플러스 펫이 나왔습니다. 이 펫도 보니까 뽑기가 있네요. 와, 펫 뭐 어디까지 있어? 에? 곤드레 만드레곤? 일단 보스 개사 한번 잡아볼. 야, 그냥 잡네. 제가 저번에 너무 강력하게 키워서 그런지 그냥 다 잡힙니다. 랭킹 순식간에 75등까지 올라갔는데, 자, 계속 잡고 못 잡는 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한번 이제 현질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89단계까지 왔는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와, 체력 봐라 이건 진짜 절대 못 잡았죠? 사망. 자, 그럼 바로다가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기 뽑기로 가자. 근데 이거 M등급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률이 이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물론 저는 이제 나올 때까지 할 거긴 한데 얼마나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L등급 막 나오고 그러네. 자, 그럼 대충 빠르게 뽑고 와볼게요. 자, 현재 다이아가 5만 1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꽤 많이 뽑았는데 등급도 7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뽑기 등급. 자, 그러면 일단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될련지 모르겠네. 제발요, 합성해줘라 녀석들아. 아,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안 된 것 같아요. 또 뽑아야 될 것 같아. 자, 유유등급, 유유유등급, L등급 3개. 자, 그 다음에 L... 이게 뭔가요? 꼴랑 다음 등급 하나만 들었네? 와, 근데 공격력 1000억배네? 아직이야. 더 뽑아야 돼. 자, 그러면은 남은 다이아 5만 개 있으니까 계속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M등급 그냥 나오네? 이게 아마 이제 등급이 높기 때문에 M등급이 바로 나온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돈 좀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무기에서 다이아 이만큼이나 썼는데 갑옷도 뽑아야 되고 새로 나온 펫도 뽑아야 돼요. 이거 다이아 꽤 많이 쓰겠는데 오늘? 뭐야? M등급 뭐야, 그냥 나왔는디? 지금 잠깐 채팅창 열어봤는데 난리 났어요. 이거 MM 떴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다가, 와, 대박이야. 10점에. 하하하. 이거 대박이다. 잠깐만, 아직 끝이 아니야. 바로다가 다이아 충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절대 이 상태로 못 깹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 11만원치 다이아를 6번 구입해서 66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갑옷 뽑기 가야죠. 잠깐만, 이거는 끝판왕이 몇 등급이죠? 아, 이거는 MM이 아니고 그냥 M 하나네. 아, 이거는 금방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아, L등급 나왔는데 지금 다이아 5만 1000개 또 남았거든요. 자, 합성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나온 것들. 근데 딱 보니까 요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합쳐가는데 아하, 이게 뭔가요? 결국 다시 뽑아야겠네요. 이게 딱 보니까 합성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냥 여기서 M등급이 나올 때까지 뽑기 하는 것이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그거 아니면은 진짜 M등급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오케이, 채팅창 보면은 야, 이거 갑옷 뽑은 것만 만으로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냥 바로다가 장착해주고요.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 업그레이드. 아, 와, 이거 엄청 비싸네. 자,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드디어 펫 뽑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확률표 한번 볼까? 곤드레 만드래곤이 0.06%로 나오긴 합니다. 확률이 낮을 뿐. 떡밥 뽑기는 뭐지? 아, 이거 뭐야. 펫은 갑옷 등급에 따라 최대 6마리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어? 떡밥 뽑기는 뭐죠? 떡밥이 생겼는데, 아, 이 종이짝 같은 게 떡밥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사냥이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한번 해볼게요. 어, 레디. 어어, 뭐야 어이? 아이스크림 획득. 자, 끝났고 펫을 잡아가지고 뭔가 이제 갑옷 그걸 얻는 것 같아요. 자, 업적 보상으로 다이아 좀 채워놨습니다. 펫 뽑기 한번 해볼게요. 와, 한번 뽑는데 다이아 1500개 들어가? 어어, 뭐야. 어어, 자, 일단 뽑아볼게요. 와, 다이아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이거. 어, 뭐야, 끝까지 다 나왔는데요? 잉? 자, 다 뽑았습니다. 다이아 다 썼고.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합성이 또 있네. 같은 게 있어야지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겠죠? 이게 그리고 보면은 뭐 1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건가? 아, 2강, 3강. 아니, 잠깐만. 이거 만약에 합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천강. 아, 다음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천강. 아, 강화가 한 번에. 그럼 이렇게? 와! 이 뭐야? 어, 잠깐만, 그러면은 뽑기 더 해야겠는데요 이거? 그럼 더 세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진짜 도저히 못 참습니다. 오늘 지갑 제대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 11만원짜리 다이아를 5번 구입을 해서 55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업적 보상도 받았고 바로다가 펫 뽑기 한 번 더 갑니다. 이건 진짜 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뽑기입니다.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야, 곤드레 만들라고 나왔거든. 자, 바로다가 천깡. 요것도 깡. 다 업그레이드해. 그냥 다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6마리 장착할 수 있다 했었나요? 잠깐만. 장착. 야,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지금 내가 제일 센 거 아니야 이 게임에서?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보스 한번 당연히 한 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다 깼어요 이거. 못 깨는 게 이상해. 한 방이고요. 자, 이제 스테이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인도예요. 인도 깨려면은 한참 남았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깨꾸 다음 나라로 넘어왔습니다. 러시아예요. 깨꾸. 자, 또 다 깼고요. 육성구? 어? 칠성구가 마지막 아니야? 어? 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게임 용벤타 준비를. 자, 잠깐만. 에, 뭐야? 아, 제가 사실 이 게임을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아프리카 단계 때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썩소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이제 저와 협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야,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거든요 아직. 나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해. 빠르게 한번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썩소 캐릭터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아까 계속 한방컷이 났는데 이제부터 한방컷이 안 나요. 큰일 났어. 어, 이거 뭐야, 뒤에 배경 썩소TV. 아, 여기 있어요. 하하.
저거를 이제 보스로 나온다라는 거죠. 어?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와의 싸움이다. 자, 과연? 아, 썩소TV! 아니,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쎄? 얘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랭킹이 지금 아니 이분들은 데미지가 얼마나 세길래. 아니 잠깐만요, 무기 강화도 꽤 많이 했거든요. 111렙인데 데미지가 이제 21조배. 아 이게 뭔가요? 나 왜 이렇게 세게 만들어졌어? 잠깐만, 아프리카 다 깨고 알래스카. 아 장비가 이렇게 좋은데 못 깬다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님들아, 여기서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과연 대답을 해주실 것인지. 유물 무기 풀강했나요? 어? 무기 풀강? 펫이랑 유물 강화해야 돼요. 유물이 답이죠. 아, 유물 뽑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유물 레벨이 좀 작아요. 100렙 넘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기는 만렙이 몇인가요? 아, 무기 200렙이 만렙이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지른 거 좀만 더 질러서 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21만원치 보석을 6번 구입을 해가지고 66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유물 뽑기 한번 해볼게요. 뭐야, 유물은 왜 55번 뽑기가 없죠? 아, 근데 이거 한다고 확실히 강해지려나 모르겠네. 아니 잠깐만, 그 전에 데미지부터 확인하자. 지금 데미지가 이게 최종 데미지인 것 같은데 6427극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유물 때문에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이아 다 썼고요. 아 이거 다이아 진짜 빨리 난다. 아니 이게 또 유물이 무조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일단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자, 강화 다 끝났고 데미지가 어? 4항? 어? 뭐야? 어, 데미지가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보스 잡으면은 야! 아 유물이 답이네 진짜. 자, 그럼 이걸로 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스테이지는 웬만하면 다 깼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얼마나 남았어? 앞으로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아 유물을 더 뽑고 싶은데 오늘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와 이거 못 깼는데요? 장비 강화나 해야겠다. 지금 업적 보상 받아가지고 다이아가 생겼거든요. 이거 전부 다 장비에 투자합니다. 와 데미지 27조배거든요? 이걸로도 안 되나? 와 설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유 난이도 왜 이래 이거? 어 제발! 아 겐시 잡았다. 아니 이 사람들 랭킹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가능한가? 아니면은 여기서 펫을 더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도 답인 것 같긴 합니다. 잠깐만 지금 얼마 썼나 계산 좀 해볼게요. 와 198만원 썼네. 그래 어차피 지금 연 거 진짜 마지막으로 지릅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21만원치 다이아를 6번 구입했습니다. 66만원치. 자 현재 공격력 5항입니다 5항. 이 상태에서 펫을 뽑아야 되나 유물을 뽑아야 되나. 아니 잠깐만 좀 물어봐야겠다. 님들아, 펫 뽑기가 좋아요 유물 뽑기가 좋아요? 이분들은 다 알아. 아, 펫 뽑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유물 강추? 유물이 진리다. 왜 이렇게 다들 유물을 좋아하시지? 아니 왠지 별로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래 고수분들 말 듣자. 아니다, 펫 뽑기 한번 이거 해봐가지고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한 다음에 공격력 얼마나 올라가나 한번 봅시다 라고 하기에는 다이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유물 뽑기 하자. 괜히 다이아 날렸다.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업적 보상 받은 걸로 펫 뽑기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합성 한 번이라도. 아 못하네. 여기서 유물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자 다 했고 과연 데미지가 10이랑 아 이거 망했다. 보스는 그래도 잡을 수 있긴 하네. 근데 딱 보니까 아프리카 스테이지는 다 못 깰 것 같아요. 여기서 막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잡나 막히나 잡나 막히나 사망. 와 여기서 막혔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무기 풀강 찍는다고 해도 못 깰 것 같은데요. 솔직히 끝까지 다 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자 무기 풀강 찍었습니다. 아 그래도 못 깨네.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이 있었네. 그냥 골드 써서 펫 강화하면 되잖아. 혹시 뭐
모르니까 뽑기 한번. 자, 잡았습니다. 뭐야, 또 나야? 아, 이거 제작자분이 좀 우려먹기를 했나봐요. 아,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랭킹 1등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 이분들도 현질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절대 무과금으로 여기까지 올 순 없거든요. 이거 지금 해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얼마 쓴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합니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용구 탄생의 비밀 업데이트가 되어서 또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와, 간만에 진짜 지갑 제대로 한번 열었네요.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